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사무총장을 체포했습니다. 도내 진보단체들은 공안몰이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 10여 명이 한 남자를 둘러쌉니다. 이들이 체포에 나선 사람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당사 이전을 위해 출근한 박 위원장을 미리 잠복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국정원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숫자는 11명이 바로 여기서 강제 연행을 하려고 하고.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제주공항에서 전국농민회 고창건 사무총장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진보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인간다운 세상, 더 평등한 세상, 통일된 세상을 꿈꾼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극악무도한 이 폐륜 정치, 폭력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다 기습적인 체포까지. 국가정보원의 이번 수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집게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사고 여파로 일대 도로가 2시간 넘게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집게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기도 북서쪽 1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 두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들은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보고하지 않고 조업 일지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국회의원의 4.3 김일성 지시 발언과 관련해 4.3 유족회가 직접 대응에 나섭니다. 4.3 유족회는 오는 20일 상경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태용호 의원 망언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태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족회는 향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고용률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고용률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2021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월동 채소를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부진하고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제주에서는 지역 농협과 감협, 축협과 수협 등 모두 32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